빨리. 이처럼 아이의 가족이 위급 상황이라고 속이는가. 이 경우 놀라고 겁먹은 아이는 자연스레 유괴범을 뒤따르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낯선 사람을 만나면 경계하고 따라가지 말라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낯선다라고 하는 개념이 영화나 만화에서 나오는 악당 같은 것이죠. 따라서 아이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가족과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면은 낯선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괴범들은 어린이들이 단순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특성을 교묘히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의 순수함을 악용하는 원초적인 방법 중엔 먹을 것이나 인형, 장난감 등으로 아이의 환심을 사 판단력과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수법도 있는데요. 실제로 2007년 대전에서는 길을 걸어가던 8살 남자아이에게 30대 남자가 다가가 과자를 사주겠다며 유인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한 일이 있었고, 2006년 서울에서는 자신이 산 아이스크림이 많으니 함께 먹자며 아이를 유기한 납치범의 손에 아이는 결국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 치밀하고 계획적인 유괴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는데요. 오후 4시경 친구와 함께 동네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나오는 13살 최모군. 아, 아깝다. 이길 수 있었는데. 넌 나한테 안 돼. 게임도 못하는 게 까불고 있어. 됐어. 내가 배고파서 힘이 없어가지고 진 거야. 봐봐. 배고파서 숯 돌리는 거 보이지? 변명은? 이내 두 어린이는 떡볶이를 먹으며 허기졌던 배를 채웠고, 그렇게 친구와 헤어져 최모군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까부터 멀찍이서 두 아이를 지켜보던 한 남자가 혼자 걷는 최모군의 곁으로 조심스레 다가갔는데, 얼마 후 다행히도 아이는 별탈 없이 다시 발걸음을 집으로 옮겼고 곧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그러니까 5시까지 500만 원 받고 지하철로 나오라고요. 아들 살리고 싶으면. 어찌된 일인지 최모군은 아까 마주쳤던 그 남자의 차에 갇혀 꼼짝할 수가 없었는데요. 범인을 쓴 유괴 수법은 실로 지능적이었습니다. 범행 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이 수법은 어린이에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어 아이가 경계심을 늦추게 되는 게 특징. 게다가 최모군처럼 10살 이상의 꽤 인지력이 높은 아이들도 의심 없이 쉽게 당하게 되는데, 아, 이건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면 치밀하고 계획적인 이 유괴 수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와, 13살 정도면 이제 다 알죠 뭐. 그렇죠.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내려갈 라인 아니니까. 그 콧방귀 빵 끼고 집에 갈 라인인데 이거 뭐라고. 근데 아까 그 최모군이 그 게임방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네. 게임방에서 요즘은 그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 거래도 많이 하고, 아이템 거래라든지 게임을 통해서 뭐 그런 거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요. 아, 정답은요, 그 친구가 PC방에서 나왔거든요. 네? 요즘 PC방에 아이들이 많아요. 네네. 게임 아이템을 내가 갖고 있으니 네. 그거를 너에게 싸게 팔겠다. 그러니까 돈을 가져 나와라. 내가 게임 아이템 바로 줄게 하고 나오는 동시에 납치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게임에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죠. 그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고군분투합니다. 예, 그 모습을 분명히 옆에서 우연히 듣습니다. 그럼 똑같지 않나요? 아니, 다른데요? 다른다. 다른다. 두 친구를 갈 때, 네. 얘 이름을 들었어요. 네, 네, 네. 이름을 부르면서 친근하게 접근을 해서 집에 가 있어라. 내가 데리러 갈 테니. 아, 어,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데리고 가는 거야. 난 누구? 야, 어, 어. 자, 어느 기획사다. 난 기획사 누구누구. 왜? 매니저인데 너 지금 이거 뭐 오디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집에 가서 빨리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나와라. 길거리 캐스팅. 네. 예. 그때 집 앞으로 데리러 오겠다. 그렇죠. 해서 길거리 캐스팅으로 유괴를 한다. 네. 왜냐면 어린 아이들의 꿈이 지금 그렇죠. 다 연이. 예, 그러니까. 위험한. 어, 오, 랜덤 재밌다. 저는 그러면 한동안 많이 했던 길거리에서 당해봤던 거 하겠습니다. 어, 뭐요?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아, 정말요? 네. 아, 그렇죠. 지금 너희 조상님에게 빨리.